우리 조기옥 씨 사진 참잘 찍네. 조기옥 씨 사진 좋아. 이건 실제 인물이 아니고 저거죠? 사진. 아, 예. 요 여기 있는 사진? 는그 유가족 사진이에요. 예, 아, 유공. 그렇구나. 기옥 씨는 사진을 참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사진이 되는지를 안고 있는 것 같아. 이것도 마치 거울을 댄 듯이 이렇게 요살이 딱 서서 이렇게 아이고 기가 막히게 찍었어. 의식하고 찍은 거지. 찍고 보니까 이렇게 보였어? 아, 아닙니다. 거기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예. 그치? 아, 기가 막히게. 거기 그 뭐야 차가 지나갈 때 거기 말하고 또 맞춰서 딱 실려나가는 그런 느낌. 예. 아주 예리하게 잘 찍네. 사진이 어떨 때 사진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 막들이 된다고 사진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진 말고 또 있었는데, 지난번에 인물들이 예. 되게,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아, 이 사진은 또 분수를 키는 날이 별로 없어서요. 아, 그렇구나. 예, 그날따라 또 그날따라 추가. 분수를 키웠기 때문에 분수 사진을 넣었다. 예. 오케이, 좋아요. 이 사진 참잘 찍었어요. 이것도 사진 좋아요. 이 피색들과 이 건물들. 피색이나 건물이나 뭘 다를 바가 뭐 있어, 사실은. 이것들 다 이거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사자약전이라고. 사자약전. 죽은 사람의 전설. 죽은 사람의 역사. 강아지. 아이고, 이 강아지가 아니 이 사람의 좋아했던 강아지인가 봐. 응? 가슴에 싹싹 그런 오가는 사진이에요. 이거 먹 있잖아. 예, 프린트, 포토샵에서 먹을 찍어보면, 이거 아마, 225나, 뭐, 15나, 아니, 야, 깜짝이야, 225인가? 255인가? 25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240 정도로 조금 땡겨놓으면, 모니터 상에서는 조금 희뿌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개조가 살아나요. 프린트 할 때는 조금 더, 뭐, 떡지게 하지 말고, 한 245나 240 정도까지 땡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지리산 실상사, 실상사 다녀오셨네. 이학렬 선생님. 혼자 걷는 이 길은 예멘에나와 마주하는 시간. 걷는 자유세계가, 사후세계가 궁금해진다.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이학렬 선생님. 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카메라 들고 한번 가보려고요. 아, 지금 찍고 계신 곳이 천국이다, 지옥이요. 지금 찍고 계신 것이 천국이죠. 이학렬 선생님도 사진을 어떻게 하면 그림이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계시는구나. 사진을 잘 찍으시네요. 카메라가 기울어지지가 않아. 카메라를 반듯하게 찍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나 봐요.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냥 본인이 자세 낮춰 찍었죠. 자세 존나 낮춰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선 자리에서 바닥에 서서 이렇게 찍으면 다른 사진 나와요. 완전히 다른 사진. 이해되십니까? 머릿속에 그 화면이 지금 그려지지 않죠? 3D로. 이 장소에서 서서 똑같이 찍으면, 똑같은 이런 포맷으로 찍으면 다른 사진이 나온다니까? 완전히 다른 사진. 이봐, 자기는 카메라를 들이대면 카메라를 절대 수평 잡고 앞뒤로 숙이지 않고 찍고 있는 거야. 카메라가 이게 앞으로 좀 숙여지든지 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손 보입니까? 예. 네. 좀 숙여서 찍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여기 피사체가 여기 있으면, 피사체 면과 필름 면이 동일한 평행선상에서 만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평행사진에서 많이 해요, 이거를. 모든 사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위치가 위에 있어서 밑에서 찍은 거고, 대체로 자세를 낮추든가 해서, 평행하게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약간 다르게 찍을 수 있어요. 똑같은 건데도 이렇게 평면으로 찍으려고 그러면 드라마틱해야 돼, 이 광경들이. 근데 예. 사진이라면서 화각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드라마틱하게 찍을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이 사진도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MIG 데스크탑 저장. 포토샵을 열어서 이 사진을 갖다 놨어요. 그죠? 보입니까? 네. 잘 보여요? 그럼 이잘 사진을,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찍으면 다른 사진이 돼요. 하늘을 더 자르면. 이렇게 자르잖아요, 위를. 예. 그러면 빛이 많죠? 빛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 보여요, 이렇게. 예. 이해되십니까? 아, 예. 이 사진하고 이 사진 다르게 됩니다. 어이씨. 흥미로운 질문 아니야, 이년아. 저게 왜 나오는 거야? 자, 이거는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위로 한번 잘라볼게요. 자른다는 것은 카메라를 숙인다는 뜻이에요. 그죠? 더 잘라볼까요? 이렇게 돼요. 아. 조금 전에 학렬쌤이 찍은 사진이 이 사진 너무나 다른 사진이에요. 예. 어떻게 찍을 것이냐 선생님한테 달렸어요.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만 찍고 와. 이렇게만. 이 사진만 찍고 오지. 나는 이렇게 찍고 조금 전에 사진도 같이 찍어와요. 이해되시죠? 예. 갔을 때 어차피 이렇게 찍고 조금 전에 사진을 다시 한장더 찍어서 온다고. 예. 어느 것이 파워풀한 사진인지 내가 고를 수 있잖아요. 가져와서. 예. 이것만 찍으면 고를 게 이거밖에 없잖아. 예, 맞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사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볼까요? 조금 더. 좋아요, 사진들. 임팩트 있어요. 이분은 자신이 뭘 찍어야, 어떻게 찍어야지 그림이 되고, 뭘 찍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찍고 있는 거예요. 따박따박 찍고 있어. 자, 이것으로 다섯 장의 사진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다섯 장이 잘 엮여 있지 않거든. 조금만 그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들 이야기하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해미 해미읍성의 본래 모습과 목적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 입구에 글몇 줄만 남았다. 수백 년전 적으로부터 고우를 지키던 이것은 이제 나들이나 산책하기에 더없이 좋다. 아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겠지만 단순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뭐 내가 생각하고 싶다고 그렇게 됩니까? 조대상 선생님. 삼엄하기만 했을 이곳이 평온해졌듯 스트레스도 가득한 일상이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질 테니까. 해미읍성 이것도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것처럼 카메라가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네. 반듯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밀어보고 있지만 진남문. 진남문은 참 진짜인데. 진남문. 이거 지침할 때 쓰는 진짜 아닌가? 사진이 손으로 들고 찍어서 포커스도 안 맞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네. 삼각대 놓고 찍으세요, 이런 거 찍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해미읍성의 해미읍성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그지? 이거는 해미읍성 스케치 사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해미읍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당신이 가면 이런 걸볼 거예요. 이런 사진이에요. 사진은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지금 여기서 찍는 거 아니잖아. 해미읍성을 재해석해야 돼요. 해석하지 않는 것들은 다 엽서 사진이나, 엽서 사진에 불과해. 노출 잘 맞춰서 반듯한 데 찍어가지고, 해미읍성 이렇게 생겼어. 파리의 에펠타워는 이렇게 생겼어. 그지? 영국 런던의 테임즈강은 이렇게 좁고, 뭐 이런 거야.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더 자기가 해석을 붙일 수 있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어둠이 깊이. 어둠이 네, 깊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네. 디테일을 갖춘다는 것. 나의 어둠은 깊다. 아니, 깊어지고 싶다. 작은 빛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 어둠의 깊이. 뭐야 이거? 커피숍의 깊이야? 희용 씨는 밤에 사진 찍을 시간이 없나? 밤에 밖에 사진 찍을 시간이 없나? 네. 지금은 희용 씨는 우리 카메라를 다루는 연습을 열심히 하는 과정이라고 봐. 무슨 말인지 네. 알겠지? 무언가를 표현하기보다는 카메라를 가지고 반듯반듯하게 제대로 화각을 찍어내는 연습을 줄기차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아지거든? 나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사진으로 자신의 얘기를 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한 지 한 벌써 몇 달 됐지? 네. 그러니까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지 말고 다른 잘 찍는 형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자신의 사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계속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건 바보스럽잖아. 그지? 같은 공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 이미 마스터가 됐는데 그걸 또 하고 있는 건 바보스럽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네. 선배들의 그 작품 갤러리 같은 데 가서 어떻게 찍었는지 많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희망으로 보이는 피사체. 우리 박현호 선생님의 제목은 항상 서술문이에요, 서술문. 서술문 쓰지 말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희망으로 보이는 피사체. 사진의 피사체로 만나는 대상은 사진가의 마음으로 보인다. 나는 피사체를 통해서 희망을 보고 싶다. 우리는 살았어도 희망을 꾸고 수국하면서도 희망을 꿈꾼다. 사진으로 만나는 모든 대상은 온통 희망 덩어리 아닌가. 이렇게 쓰면은 누구나 이걸 볼 때 희망이라고 하는 틀만 가지고 보게 돼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보면은 뭐 이런저런 대상들이 찍혀 있잖아요. 이게 희망이야. 선생님 지금 그 주장은 이게 희망이야. 이게 희망이라고. 희망이라니까 희망 알겠어? 희망이란 말이야. 이렇게 한 주장과 같은 거예요. 응? 응? 이거를 그냥 다르게 표현하자면 뭐 쇼윈도. 쇼윈도 있는 것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제목을 한다면 그 제목을 통해서 그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느끼게 해주게 하면 돼요.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희망이 어떻고 저렇게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박현우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마이크 켰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거친 시간. 어느덧 여기 이곳이더라. 나도 시간이라는 삶을 보낸다. 거친 시간. 그냥 시간이면 시간이지 왜 또 거친 시간이냐고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시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시간의 거침에 대해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거친 시간. 이거 다 동호 반복이에요. 고도희 선생님. 네. 이게 다 동호 반복이라고. 같은 피사체가 계속 등장하잖아. 아, 네.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술문 할매 같은 소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죠? 네. 그리고 이거 이런 거 찍을 때 삼각대 놓고 찍어야 돼요. 네? 삼각대 놓고요? 네. 포커스 정확하게 맞추고 지금 카메라 떨렸거든 이거. 네. 여기도 떨렸고 여기도 떨려서 떨린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핀트가 맞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 포커스가 맞는 데가. 그럼 떨린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잖아. 네. 정확하지 않아. 차라리 포커스가 여기 밀렸네, 여기까지. 포커스가 여기까지 밀렸네. 이런 사진들은 한 적당한, 요 정도 선까지는 포커스가 맞아야지 그림이 되게 십상이에요. 대보면. 네.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맞추고, 안 되면 삼각대를 들고 다니면 삼각대를 하세요. 그리고 이거 동호반복 하지 마세요. 같은 말 또 하고 하지 마라. 동호반복 제발 하지 말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네. 접신, 권경태, 접신. 바람을, 신을 모시고 오나 보다, 선앙당 바위 위에, 선앙당 바위 산을 넘어 바르르, 시다, 이건 시. 권경태 시인님의 네. 시입니다, 시. 이건 그림이 안 돼. 이게 그림이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확산광이 있는 걸 날아가면 안 돼요. 잠시만 제가 물 한 잔 들고 올게요. 이렇게 뒤가 확산광의 상태로 구름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차라리 뭐라고 실루엣 처리를 하든지 야무지게 찍어야지 지금 어찌 어중간한 상태가 되어 있거든. 이해되십니까? 네. 김태쌤. 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그로테스크하게 구름이 끼어 있든지 그런 날 있잖아요. 그림이 되는 네. 날 있잖아. 자기 찍어봐서 알잖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네. 응?
그 선택이에요. 그냥 갔다 오고 막 찍는 게 아니고 아니면 돌아오고 다음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야. 시선이 나쁘지 않네. 좋네요. 조금 넓게 찍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 안에서 요것만, 요런 것만 갖고 다섯 장 숙제하려고 계속 그냥 얄팍하게 그렇게 혼나고 싶으니까 선생님. 오늘 직접 대전에서 만났으면 요거 한 장 빼놓고 전부 다 땜빵 이래가지고 술 사고 밥 사게 할 건데 오늘 멀리서 술 먹고 밥 먹고 사고 내가 알기로는 경태 선생의 사진 실력은 이 실력보다 높아요. 땜빵 해오기 없지요. 알았죠? 예. 이것도 봐라. 이것도 포커스가 어디 맞노? 하나도 안 맞았잖아. 흔들고 있잖아. 일부러 찍었어, 흔들고. 이것도 일부러 흔들고 찍었어요? 바람을 느낌을 내기 위해서. 예. 샘은 안 흔들고 바람이 흔드는 걸 찍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샘 없으면 만들지. 저기 어디고, 제주도에 있는 김영갑. 네. 사진 보이죠? 네. 카메라는 흔들리지 않고, 카메라는 완벽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죠? 그러면서 이게 흔들림이 있거든. 그죠? 네. 팬이 바람 피우는데 팬이 카메라 흔들고 있잖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아까 나무 사진도 이렇게 그루드스칸 날씨가 되어 있을 때 찍혀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예. 예? 붉은 대낮에 찍으면, 이렇게 확산각이를 찍으면 별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걸 많이 알면서 왜 대충 해오는 거야. 이것도 단을 흔들지 않고 바람이 흔들어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넘어가 볼까요? 다음 분, 맴돌다. 고도의 샘에 맴돌다. 어디로 가야 할지 서 있지만 살풍기로 되어 있지 않아 내일은 준비할 생각이나 하자. 요것과 이것은 동호반복이에요. 고도의 선생님. 네. 이해 되세요? 네. 같은 거를 계속 올리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진과, 네. 이 사진은 연결하기가 되게 힘이 들어요. 이 사진 이미지에서 이 사진 이미지를 넘어가지나? 이 사진은 좀 모던한 사진 아니야? 그죠? 정제되지 않고 좀 뭔가 모던한 이런 사진이죠? 네. 대나무로 팍 이렇게 넘어가져요, 이미지가? 안 넘어가지니? 네. 무작스럽게 넘기는 거예요. 자기가 꼴리는 대로. 이것도 꼴리는, 이거는, 밑으로 길이가 있는 것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져요. 예. 네. 여기서 일로는 또 넘어가죠. 왜? 동호반복을 쉽게 넘어가죠. 근데 햇말 또 한 거야. 응? 구미 식구들은 낮장 사진들은 잘 찍는데 다섯 장 사진을 자기 얘기하라 그러니까 막 진짜 오리무중을 헤매고 있네. 작품 갤러리에 들어가서 선배들이 한 사진 좀 많이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네. 전설, 권경태 선생님. 바람과 파도는 바위와 소나무의 수많은 이야기를 만든다. 오늘도 바람과 파도는 또 다른 전설을 만들어 간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그 우리 졸업생들 졸전하는 글 써서 보내드렸죠? 네. 봤어요? 네. 이거 맞는겨? 네. 여러분들은 사진을 보면, 아, 바닷가에 바위가 있고, 바위 건너에 소나무가 있고, 구름이 저렇게 있구나. 와, 구도 좋네. 사진 잘 찍었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끝만 보고. 그죠?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응? 권경태의 사진은? 모든 존재의 외로움을 다루고 있다. 그의 사진에 등장하는 바위는 소나무와 접신할 수 없고
소나무는 그 뒤에 바다와도 접신할 수 없다. 더불어 바다는 구름과도 접신할 수 없는 관계이다. 그는 하나의 이미지에 바위와 소나무와 바다와 구름을 다 담았지만 이것들은 관계할 수 없는 관계 속의 관계들이다. 권경태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삶도 이와 유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나는 읽어낸다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뭐 풍경을 잘 찍었네, 구도가 좋네, 뭐 이렇게 읽어낸 게 아닌다는 거예요. 응? 이것도 사진 좋네. 이것도 위에는 바다, 위에 잘라버리고,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했어. 이렇게 찍었어. 이렇게 네. 했어. 이건 오름이에요, 오름? 오름 아닌가? 바위입니다. 바위야? 예. 권경태의 사진에 등장하는 바위는 그 너머로 보이는 파도, 바다의 파도와 같다. 권경태의 바위의 파도는 바람이고, 바위 위에, 바다의 바람은 파도다. 이러면서 내가 써내려가겠지? 그러면서 얘기를 풀어나가겠지? 네. 그들은 대단히 독자적이고 개체적이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권경태는 자신만의 시간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쓰지 않을까? 네. 권경태는 사진 잘 찍어요. 와, 소감도 잘 맞췄어요. 조리구도 바로 프린트 쫙 잘해요. 네? 구도도 찍이요. 이렇게 안 해. 예. 네? 그런 삼식이 같은 이야기 안 한다니까? 권경태의 바다는, 바위는 하염없이 하늘을 쳐받들고 있다. 권경태의 바위는 물리적 바위가 아니고 무형의 시간이다. 권경태는 바위에서 시간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쓴단 말이야. 예. 알겠어? 이게 예. 사진 공부야. 예. 어? 사진 잘 찍었니, 못 찍었니, 이렇게 하는 게 사진 공부가 아니다. 무엇을 보고 있니, 제대로. 여러분, 무엇을 제대로 봐야 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 사진은 앞에 있는 사진들과는 완전히 다른 한 장의 사진이야. 네. 권경태의 사진 세계는 오리무중이다. 맞다리, 갓다리, 뭘 찍는지 지도 모르고 남도 모른다. 권경태는 딸따리를 치고 있으면서도 딸따리가 뭔지 모르고 있는 아이의 손끝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글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근데 경태 선생이 사람이 원만해 보이셔. 내가 자주 까줄 테니까. 네. 걱정 받지 마. 까이러 왔습니다. 그냥 무릎박 딱 드러내고 오든지. 초대비 존나 까줄 테니까. 예. 네. 사진은 잘 찍어. 사진은 내가 볼 때, 그 구미 친구들은 다 사진에 기본적인 기량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대전 친구들 중에는 카메라를 처음 들어본 사람도 많이 있어. 구미 친구들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것으로 당신이 뭘 할 거야? 했을 때 제대로 된 준비. 응? 이봐라. 바다가 파도가 힘이 있네요. 포착 잘 하시네요. 이런 것을 포착으로 보고 있는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네. 네. 내가 쓴 거는 포착이 아니고 포착으로 보기 다 이런 거는 뭐 포착 이런 거 다 잘 찍어서 그냥 뭐 사진 잡지 같은 데 보면 이 파도가 치는 순간을 포착을 잘하고 이렇게 쓰는 글 쓰는 그 비평가가 아니고 그 사진 작가들이 있어. 그 새끼들은 대가리 속에 든 게 하나도 없는 놈들이야. 응? 기능이 사진인 줄 알고 있어. 기능은 사진이 아니야. 응? 기능 자체로만 사진이 될 수가 없어. 네. 포마를 내려다보는 이 사나이는 어쩌면 권경태와 함께 포말이 자신인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권경태의 사진의 참된 힘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포말과 자신의 동시라. 이렇게 쓰지 않을까? 네. 그게 사진인 거야. 그걸 사진을 읽어내는 힘인 거야. 그렇지 않고, 파도 칠 때 일지를 잡았노? 이거 몇 분의 1초로 찍었노? 와, 파도가 기뻉차네. 있다고 소리만 하고 있잖아. 지금까지 그런 얘기만 들었지. 네. 김태형. 예. 얼마나 지금까지 그런 소리만 들었지? 아닙니다. 아니야. 예. 제대로 된 소리 들었어요? 아닙니다. 뭐야, 이럴 수 있는 게.
이래도 아니고 저래도 아니고 그럼 뭐란 말이고. 아무튼 이건 뭐 사진 잘랐어요? 찍어난 뒤에? 아닙니다. 그 찍을 때 1대1 1대1 사이즈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 카메라가 1대1 하면 1대1로 딱 찍혀주는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 무슨 카메라요? 후지 X프로 2. 네. 어, 그거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고 싶다. 미러리스 카메라. 아, 핫셀처럼 찍히네. 핫셀처럼 66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66의 재미가 참 있거든, 사실은. 카메라의 재미가. 에, 또, 어, 보자. 오늘 사진 안 보신 분. 다 봤습니까? 다 봤습니까? 우리 용수이 총무님 어디 가셨어? 김명수. 명수님 어디 가셨어요? 용수이도 안 보이고, 김명수도 어디 간겨? 김명수. 용수님 어디 갔어? 제가 보기 다 본 것 같은데요? 다 봤어? 다 봤습니다. 예. 예, 다 봤어. 박현우, 박현우 네. 쌤 평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박현우 쌤이 안 들어오셨어요. 안 계셔가지고. 박현우 쌤 어디 가셨어요? 여기 떠 있는데요? 계시긴 하는데, 못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 박현우 쌤 마이크 켜보세요. 어차피 강의를 들으려면 인터랙티브 하려고 그러면 서로서 주문이 바꾼 해야 되잖아. 지금 박현우 쌤 제가 전화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박현우 쌤에게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리세요. 어이, 총무. 네, 아니, 총무의 할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박현우 쌤이 회의에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아, 그렇습니까? 네, 박현우 쌤이 회의에서 나갔고 다시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인사 본전하게 비대면 강의 익숙해지시도록. 오케이? 계시는데? 네네네. 계시는데요? 예, 그, 그러시면 됩니다, 예. 사부님 질문이요. 예, 뭐예요? 사부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꽃이 제일 이쁘세요? 하시세요. 뭐, 저 질문을 못 들어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질문을. 사부님이 생각하시는 꽃 중에, 아,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좀 남다른 꽃이라든지 뭐. 꽃 중에 꽃, 무궁화꽃. 이 노래 잘 알지? 네. 네. 꽃 중에 꽃, 궁궐 꽃. 아까 얘기했잖아. 개 좋아한다고. 누구야? 누구야, 이거? 누가 이렇게 웃는 거야? 누구요? 오늘, 신태현 씨? 누구야, 이렇게 웃는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또 다른 질문,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저기 구미의 신채연 씨. 아, 마이크를 끄고 웃어, 마이크를 끄고. 웃음 터졌어. 아, 네. 마이크를 끄고 웃으려니까. 아무튼 저기 내가 볼 때는 그 대구라는 구미 팀들이 좀 잘하면 대전 팀을 일깨우고, 대전 팀은 좀 의외로 초보가 많아요. 그러니까 김성재 선생이나 고도희 선생이나 이동구 교수님이나 조금 더 분발하시도록, 알겠죠? 그리고 예. 충분히 역량이 있으니까 좀 내한테 많이 깨질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또 사진을 떠나서 내가 또 나이가 또 몇 살 연배잖아. 네. 사진 받지 말고 잘하라고 하는 거니까.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동구 대답이 안 들려.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셨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저기 제가 안내 좀 드릴게요. 그 방송 잘 듣는 방법. 네. 예, 방송 잘 들으시려면, 일단 그 핸드폰 살 때 나눠주는 헤드셋 있잖아요. 네. 그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그거를 꼭 그 끼고 들으시는 게 듣는 사람한테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자기가 듣기에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시고 뭐 헤드셋, 이런 블루투스 헤드셋 있으신 분 더 좋고요. 근데 그 이어폰을 끼시는 게 제일 좋고 스피커폰을 끼시면 저희도 듣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꼭 스피커폰이나 그 헤드셋 같은 거
그 이제 이동 교수님 잘하셨네요, 아주. 예. 그렇게 멋지게 하고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할 때 그 불편하시면 컨트롤 D를 누르면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맥북은 커맨드 D, 일반 컴퓨터는 컨트롤 D 이렇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영장 잘 받으세요.